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뺨수입니다. 네, 저번 주 토요일 날 라스트 매장 오픈 때 배웠던 분들 많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. 제가 먼저 인사를 못 드렸는데 먼저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했고,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인스타로만 이렇게 많이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뵙고 또 인사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모여서 이렇게 뭔가 재밌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았겠다. 네,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멀리까지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고요. 이번에 또 구매한 요거 이제 로그 반팔티, 네, 요것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그냥 편하게 막 세탁하면서 입으려고 수축까지 생각을 해서 가장 큰 사이즈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. 가슴 품이 루프로 짜여진 거라 이렇게 막 유동성이 좀 있어서 이제 품은 큰 의미는 없고요. 지금 이 사이즈인데 가슴 품을 재보니까 한 63cm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총장은 이게 지금 길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, 지금 재보니까 좀 길긴 길어요. 한 총장이 68cm 정도 지금 나오는데, 또 세탁을 해서 건조기까지 제가 돌려봤을 때 어떻게 주는지 그런 것까지 저도 좀 추후 테스트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슨 체인이 어쩌네, 봉제와 별로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, 이게 아무래도 워싱을 거치다 보면은 체인이 거기가 이제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CS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, 이렇게 원래적으로 보셨을 때는 딱 깔끔하게 팩트만 보고 이렇게 보세요. 네, 보시면은 그 봉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아, 봉제가 체인 봉제가 깔끔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생산자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깔끔하다. 근데 이제 튀어나온 실밥 같은 경우는 워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이 보이신다면은 잘라주시면 됩니다. 뭐 퀄리티랑 뭐 실밥이랑은 전혀 문제가 없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소매 같은 부분만 보셔도 이렇게 굉장히 땀수가 굉장히 촘촘해요. 아, 이렇게 촘촘하게 좀 봉제가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또 보시는 김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단 자체에 이렇게 줄이 가져 있잖아요. 스트라이프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흰색으로 보니까 보이는데 슬랍 기운이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. 그러니까 뭐 예전에 슬랍 아닌데 라고 하셨던 이상한 분 계신데, 슬랍 맞습니다. 네, 슬랍의 결이 은근 슬슬 보여서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고요. 네, 그래서 뭐 어차피 깔끔한 로고티이기 때문에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환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장을 보시면은 확실히 엉덩이를 거의 다 덮어요.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건조기로 마구마구 돌려서 네, 조금 수축을 좀 주려고 좀 하고 있고요. 이 이제 폰트나 이렇게 이제 동그란 로고 자체가 좀 키치하고 여름과 좀 잘 어울리는 귀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약간 볼드한 느낌의 이 채가 약간 그저 스트릿 하면서도 귀여운 그런 캐주얼한 느낌을 좀 줘가지고, 요거 로고티 입으면은 그저 한 3살 정도, 많으면 4살 정도 젊어 보일 수 있다. 네, 그런 장점이 있는 로고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확실히 그냥 지금 여기 달달 팬츠, 스윗 팬츠에 이렇게 입었는데 깔끔하게 지금 이 사이즈를 저는 착용을 했고, 소매 기장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 네, 여기 접히는 부분까지 내려오고요. 기장은 엉덩이를 덮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속에 지금 입은 티는 블랙아웃 그 무지 티예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옆 라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넣어가지고 당겨주시면은 거의 단면이 거의 보니까 한 3cm가량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퉁퉁 이렇게 치셔가지고 입으시면 될 것 같고, 네, 아까 여기 이제 체인 스티치는 보셨고, 네, 전체적으로 여기 밑단 쪽도 네, 봉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워싱과 이제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튀어나온 실밥은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이제 발매랑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시다 보니까 실밥 제거는 이제 100%는 안 된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것만 좀 잘라서 감안해서 입으시면은, 사실 이런 루프티에다가 미국 감성이 막 들어가 있는데
요 이제 6만원대였잖아요. 싸다 싸. 맛있다. 예, 맛있고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가 아닌가. 제가 정말 애들 때문에 그냥 검은색 티로 살라 그랬는데 흰색이 너무 이뻐. 에크루 컬러가 너무 이뻐가지고 못 참고. 예, 결국 요거랑 그 로고티, 로고티도 샀는데, 네, 그것도 나중에 따로 로고티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뭐 데님이나 이렇게 막 찍으시면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키 작으신 분들은 이거 기장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고 한데, 제가 그거는 또 건조기를 돌려가지고 건조기 테스트를 해서 기장 테스트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깔끔한 로고티라 길게 찍고 뭐 긴 말은 필요 없는, 그냥 감성이 팍팍 들어가져 있는, 네, 그런 미국스러운 쿨한 스트릿 아이템의 이제 로고티이기 때문에 긴 말은 각설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팬츠는 치노 팬츠, 이렇게 저처럼 그냥 스웨트, 뭐 레슨, 뭐 데님, 예, 뭐 리바이스, 뭐 다 잘 어울릴 딱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입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런 기장 같은 부분은, 예, 너무 거슬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한테 맡겨 차라리 수선을 하시거나, 그리고 건조기를 한번 꼭 돌려보시기를 바라고요. 네,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에 다른 아이템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